네, 요즘 남해안에서 제철을 맞은 갑오징어 선상 낚시가 한창입니다. 이 묵직한 손맛에 별미를 맛보려는 강태공들이 여수 앞바다로 몰리고 있습니다. 이상환 기자입니다.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바다에 강태공들을 태운 낚싯배들이 몰려듭니다. 낚싯대를 들이운 지 10여 분, 짜릿한 손맛과 함께 갑오징어가 올라옵니다. 새우처럼 생긴 인조 미끼를 쓰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손쉽게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. 바닥까지 닿고 이제 고폐질을 해주다 보면은 살짝 타오르는 게 있는데 요즘에 씨알이 커서 아주 그냥 손맛이 제대로 좋습니다. 줄줄이 올라오는 갑오징어에 어느새 어망이 가득 찼습니다. 선상에서 손질해 맛보는 갑오징어는 쫄깃한 식감과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. 바다에서 금방 올려서 갓 삶아갖고 먹으니까 깍두기를 씹는 것처럼 아삭아삭한 맛이요. 입안에 착착 감기는 것이 달콤 그 자체입니다. 일반 오징어에 비해 다리가 짧고 몸통 옆에 지느러미가 있는 것이 특징인 갑오징어는 지금이 제철입니다. 산란을 위해 연안에 나타난 4월부터 6월까지 씨알 굵은 갑오징어가 남해안 곳곳에서 잡힙니다. 많이 잡으시는 분들은 한 10마리 정도. 묵직한 손맛 보러 오실 분들은 한 번씩 놀러 오십시오, 여수로. 잡는 재미에 먹는 재미까지 더한 갑오징어 낚시가 강태공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